오늘도 창밖을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충청이나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죠.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단 제주도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에도 오전에 5mm 미만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크게 올라가는 기온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 지역은 30도를 넘어서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웨더뉴스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시간 날씨 정보 확인하시면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